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박 기자님인데요. 어찌나 찔린 지 몇 시간째 가질 않아요. 어떡할까요, 사모님? 나 있는 곳 알려줘요. 30분씩 카피를 해서요. 네. 다 정리를 해서 주시면 빨리. 홍연아, 홍연아. 경사 났다, 경사 났어. 뭔데? 잡지사에서 전화 왔는데 네가 윤정아 상대로 낸 그 교통사고 소송권이잖아. 그게 무슨 소시민적 영웅담이라면서 취재하고 싶다는 거야. 너무 잘 됐지? 잘 됐죠? 유찬 씨, 좋은 소식인 거죠? 인터뷰라면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인데 우리처럼 순수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홍반장. 뭐 도움 된다면 하도록 해. 한수찬 씨도 같이 해야죠. 우리 소송 같이 했잖아요. 당연히 한수찬 씨가 함께 해야죠. 야, 이 나쁜 년아. 친구 남편 꼬셔 돈 뜯어내고 안방 차지하면 좋냐? 난 저런 여자들 보면 가슴에서 천불이 나. 그러고도 고개 빡빡이도 쳐들고 다녀? 너 천벌 받아. 홍부장 괜찮아? 당신이 뭔데 이럽니까? 강덕! 야, 네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응?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야! 이거 네가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홍련이가 친구 남편 뺏었다고 다 까불려졌어. 괜히 똥뚝지 모르니까 가자. 응? 제발 가자, 수찬아. 좀 치워. 나 진짜 싫어. 홍만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을 기다릴 수도 있냐고요. 여성 신세계 종교의 잡지라면 좀 품위를 지키십시오. 아니 확인도 없이 짐작만으로 어떻게 이런 기다릴 수도 있냐고. 왜 말려? 홍반장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됐어, 수찬 씨. 난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런 기사를 보고 계란세례까지 맞았는데 괜찮아? 그 기사 어느 정도는 사실인걸요. 홍반장. 나 강 사장님 사랑해요. 아직 그분이 장화의 남편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당연해. 그런데 나 그거 안 무서워.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 감수할 수 있어요. 긴 사설까지 시켜주는 거야. 못난 놈. 그런데도 미련 못 버리는 미련한 놈. 재벌가에서 벌어진 치정극. 치매 노인을 거둔 100억대 재산을 상속받은 홍련 씨. 한때 미담의 주인공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측근에 의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노리고 치매 노인에게 접근했으며 급기야 남편까지 뺏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아,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아 진짜 처음부터 홍련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야? 그게 말이 돼요. 의도적으로 접근. 아니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야! 어머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란 말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잡지는 볼 필요가 없어! 아, 진짜! 아이씨! 야! 아. 홍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기자 잡아서 다시는 글 못 쓰도록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그냥 둬. 난 괜찮아. 괜찮다고? 그래,
이쯤 되면 장아 네가 날 한 번쯤 찾아와야 너답지. 어디니? 어때? 통념이라는 벽 앞에 부딪혀본 느낌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알겠니?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는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매장이야. 허용될 수 없단 얘기지. 나 요즘 행복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그게 두려울 것 같니? 지난 세월 동안 한수찬 씨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으로 살아왔어. 그때는 두려웠어. 난 남을 해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두려울 것 같아? 나 행복해. 앞으로 더 행복해지고 싶어. 더 행복해지고 싶어? 너 정말 그이하고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강 사장님이 원해. 난 그러겠다고 답했고. 어차피 넌 곧 이혼하게 될 거고.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인 인연도 끝인데. 네가 그것까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난 바빠서 간다. 너 이런 태도 더 이상 용납 안 한다고 했지? 사무실에서 어쩐 일이세요? 예, 사장님께서 사모님을 호출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사모님, 사장님이 지금 사모님을 찾으시는데요. 네? 예. 무슨 일일까요? 사모님과 불화설 있으신 후로는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었잖아요. 두 분 화해하시려나? 에휴, 그러긴 쉽지 않을 테고. 어쩐지 불길하다. 이게 뭐예요? 당신 작품인데 모르겠어? 발룸 플레이 좋지? 변호사도 불러드렸다면서? 다 좋아. 날 이겨보겠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해. 이기다니요. 여보, 난 못 헤어져요.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서 이러는 거 모르겠어요? 당신 사랑해요.